대구, 중구, 남산, 4동 도태우 후보가 아주 아깝게 떨어졌던 대구, 중남구에 여러분들 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대구, 중남구 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 중구, 남산, 4동 시간별 누적 사전특조자 24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부가 다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상관위가 예. 발표한 24개의 자료가 전부 다성관위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 다들 원하는 만큼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이 점선을 예. 밑에 글을 발표해야 되는데 위에 글을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발표, 야당 사전투표 투표를 전부 다 만든 겁니다. 이 경우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4동 7시 발표는 39명의 누적 관내 사전투표 투표수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남산 4동 24개입니다. 이게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걸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지고 39명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4동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작했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1번 허수. 2, 3, 4, 진짜. 5번 헛수. 6, 7, 8, 진짜. 9번 헛수. 9번은 만들어진 유령 사전투표가 10, 11, 12, 진짜. 13번 헛수. 14, 15, 16, 진짜. 17, 헛수. 18, 19, 20, 존, 자. 예. 1번, 1번 투표자부터 여러분들 헛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21 헛수. 22, 23, 24, 진짜. 25 허수, 26, 27, 28 진짜, 29 허수, 30, 31, 32 진짜, 33 허수, 34, 35, 36 진짜, 37 허수, 38, 39 진짜, 예. 39명이 이름 투표했다고 발표했거든요. 39명이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에 위조, 유령, 사전 투표 다들 대항 겁니다. 선관위 그건 몇 명을 대했냐? 예. 10명을 더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 예. 그럼, 진짜는,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신 분은 스물아홉 명인데, 선관위가 삼십 아홉 명을 발표한 겁니다. 스물아홉 명 오셨는데, 열 명을 더한 겁니다. 예. 열 명을 더한 겁니다, 열 명을. 열 예. 명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유령 투표자수를 다한 겁니다. 전산적으로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주기 위해 서지고열 명을 만든 겁니다. 예, 밑에글을 발표한 것이 위 댓글을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전국의 모든 투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사례를 대구 광역 중구 남산 사동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전국의 모든 누적 관내 사전 투표 투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발표 누적 사전투표서 전부가 그러니까 여기 이 이름들 순관이어 발표 이 자료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1 플러스 4 곱하기 0, 1 플러스 4 곱하기 1, 정확한 규칙이 찾아지는 거죠. 규칙이. 런면이 규칙을 산수로 표시하게 되면 등차 수율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첫 항목이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시작 값을 넣은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등차 수율의 공식인 겁니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2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게 나올 수0 plus n-1 곱하기 4이 등자수열 예. 그러나 발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식 유령 투표자를 만들 때 4명 간격으로 하나씩 만든 겁니다. 4명 간격으로 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시골 촌부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아니까 조작값 4로 나누면은 조작이 되지 않는 숫자 같으면은 나머지가 0, 1, 2, 3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여기 대구, 중구, 남산, 사동 경우에는 1이 안 나옵니다. 1이 여기, 여기에서 이런 4를 나누면 이 수치들은 전부 다 1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뭔가 하니까 1이. 나오지 않는 수치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죠. 예. 나머지 값이 1이 안 나오는 경우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전부 다이 수치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예. 예. 여러분께서는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 4동을 보시지만 이게 이 누적 사전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니다 시작값 1인 거죠. 예. 오늘 본 세계 사례가 전부가 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예. 경상북도 봉우군은 시작값 2로 시작한 겁니다. 나름대로 꼼, 꼼수를 많이 쓴 겁니다. 예. 누적, 관내, 사전적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음. 등차수열, 예. 등차수열로 다이거를 뭡니까? 다 규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죠? 경상북도 영주시는 시작값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값 제로, 시작값 1, 시작값 2 사례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보신 겁니다. 이 모든 조작의 이름들 핵심에는 바로 뭔가 하니까 선간이가 위조 투표를 더한 겁니다. 이 공식을 위해서 위조 투표를 더해가지고 6시부터 12시간 동안 1일자, 1차 6시부터 7시인가, 여름 12시간, 이런들 투표 과정에서 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세 사람당 한 표씩을 유령 사전투표를 만들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전국의 전부 다 누적 투표수 관내 사전투표 전부가 조작이 되고 관내 사전투표를 전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겁니다. 나라가 거의 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른 정자를 써가지고 개수할 때 표시가 난 것이 이렇게 난 겁니다. 모니터당에 떠오른 수치는 여러분들 가짜고, 그 다음에 우물정자를 써가면서 여러분들 측정한 것은 진짜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뭐 아주 엉망이고,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유해한 그런 일이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려야 되니까. 나라가 너무나 정직하지 못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는 대가를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치룰 겁니다. 예. 뭐 지금 기성세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식세대가 완전히 뭐죠? 예. 참정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겠죠. 예. 그걸 이제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골 촌부의 위대한 발견, 예. 5월 10일 날 말씀드린 내용인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돼 가지고 한번더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이제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작규칙을 찾았는데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가장 하부 단인 은면동 단위에서 24개의 관내 사전투표 누적 득표수를 가지고는분석했기 때문에 대단히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감사하는 의미 에서 시골촌부 유튜브 여러분 시골촌부라고 이렇게 누르시면 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셔가지고 좀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세상이 이제 너무나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은 좋은 날들이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